안녕하십니까. WM 스타 자문단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박합수 박사입니다.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면 전략 후강이다. 우선 이제 전반기에는 6월 말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이런 또 특단의 규제 완화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물이 일정 부분 나왔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수원 용인 성남으로 일컬어지는 수용성의 그런 강세도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지방도 여전히 좀 안정기에 들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시장 자체가 급반전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전체적인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 가격 상승이 가장 먼저 나타났고요. 임대차 입법이 그에 따른 상당 부분 뭐 영향력을 보여준 그런 때이기도 하고 지방에서는 이제 세종시가 상대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또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은 전반기, 상반기에는 다소 좀 평온한 시간, 하반기 들어서는 급반등하는 모양새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 전국적인 대세 상승이다. 서울 수도권 위주로는 중저가 이하의 그런 그 아파트 지역, 단지나 지역 위주로 확장세가 널리 지금 퍼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반전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승은 서울,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세시장 불안은 올해도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서울 같은 경우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경기도도 급감을 하는 이런 추세고요. 이런 추이 속에 중저가 거주자들이 이 전세시장 불안에 따라서 상당 부분 매수 전환으로 수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세가 받쳐주고 매매가 지속되는 이런 현상이 전체적인 그 21년도에 좀 화두가 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2021년 부동산 투자 전략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향해 전력 투구해야 된다. 상황별로 다 다른데 우선 다주택자가 있습니다. 이 다주택자는 지금 가장 위험한 결단의 시기에 놓여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런 강적을 만나서 세금을 내야 되고 이게 만약에 6월 1일 기준으로 다주택자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20년 작년에 냈던 기준으로 올해는 대략적으로 2배 이상의 그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양도세 차익이 적은 것부터 먼저 매도하는 이런 전략은 검토는 해야 되겠다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추가적인 매입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신중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주택자의 투자 전략입니다. 1주택자도 이제는 새 집으로 갈아탄다든가 약간의 평형을 늘린다든가 이런 지역을 바꿔서 내 미래의 그 투자성이 높은 이런 단지나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전략이 충분히 유효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무주택자입니다. 가장 큰 이제 실수요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집을 사지 않고 전세에 머물 거냐 살 거냐의 양 단간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전세 시장에 머물게 되면 이것은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국면이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전세에 머물기보다는 본인의 그런 자금 상환 능력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가급적이면 매수의 비중을 두는 것이 훨씬 더 나름대로는 정확하다. 매도 타이밍은 과감하게 매도하라. 아니면 한 템포 쉬고 주변을 돌아보자. 매수 타이밍은 준비가 됐으면 과감하게 매수하라. 매도는 우선 이제 유불리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 타이밍을 논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다주택자는 이 중과세 상태에서는 팔기가 어려운 관계로 일단은 한 템포 약간 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부동산 정책에 하나의 전환점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주택자 중과 유예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는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서둘러서 중과세를 감수하고 팔기보다는 한 템포 쉬면서 다주택자는 상황을 보는 것도 무리는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그 상황상 1주택자,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특별한 시기를 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준비될 때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본인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 금액에 적정하게 그게 부합이 되면 과감하게 매수 타이밍으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전략은 무조건 매수이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다양하다. 매수의 비중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 방법론에서 일반 매매 시장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분양 시장에서 당첨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또 뭐 경매나 이런 금매 이런 물건들을 다양하게 고를 것이냐, 그리고 청약을 통해서 이제 사야 될 수 있는데 이 청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무주택자에게는 또 나름대로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특공에 대한 먼저 내 자격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좀 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먼저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에 도저히 충족이 안 될 경우 이제 그 다음 순위가 일반 매매 시장이나 경매나 금매 같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이런 식의 대응을 해야 된다. 막연히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는 오른 것을 못 산다라는 이런 한 발 물러서는 이런 입장보다는 과감하게 이거를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 결국은 적극적으로 찾으면 아직까지 저평가된 그런 물건이 남아있고요.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 이런 단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선 21년은 시장 상황으로 보게 되면 전반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한 시장입니다. 오르니까 내가 한 발 물러나서 뒤로 쳐져 있기보다는 과감하게 오를 곳을 미리 선택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그런 우리의 부동산 생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